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총선 땐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 빼고 다 팔겠다 서약서를 쓰게 했는데 이번엔 투기성 다주택자만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상 규제를 없앴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를 뽑는 공천에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고 학폭의 경우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4년 전보다 기준을 낮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천 심사를 받으려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2년 내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투기성 다주택자만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투기성이라는 기준도 애매해 4년 전 스스로 만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없앤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4년 전 매각 서약서를 쓰고도 아직까지 집을 팔지 않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8명입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4년 전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부정부패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법 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